무시 1,500원. 생채 하시려고요? 이날 철원시련이 물팔에 요새. 네. 맛보러 오세요. 이 시간은 이 제주무로 시원한 생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생채를 할 때 생채는 좀 부드럽고 해야 되니 이 껍질을 좀 벗겨주세요. 무 채를 썰어야 되는데 채 썰 때 이게 힘드신 분들은 그 채칼 있죠? 그걸로 긁어주면 좋아요. 칼을 이렇게 무를 썰 때요, 이렇게 직선으로 하는 것보다 얘를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이렇게 밖으로 눕혀서 하는 안전하고 이 채도 고루 잘 썰 수 있어요. 살짝 이렇게 눕혀서 칼날이 밖으로 빠지게 이렇게 하면 안전해요. 이대로 무치면 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 천일염으로 밥수저로 쫙 깔아서 한 2스푼 정도 해서 까불까불 재워 놓으세요. 자, 생채에다가 집에 좀 돌아다니는 밤이 있죠. 밤을 좀 채 썰어서 같이 넣어보세요. 요게 먹을 때 이렇게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참 괜찮아요. 그래서 저는 밤을 좀 이렇게 채처럼 썰어서 넣을 겁니다. 이게 필수는 아닌데 집에 돌아다니는 거 있으면 하면 좋다는 뜻입니다. 생채에는 될 수 있으면 대파보다는 골파를 이용해 줘야 돼요. 대파를 넣으면 미끈덕거리다 보니까 시원한 맛이 덜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한 1.5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. 자, 무는 뭐 많이 재울 거 없어요. 지금 한 20분 됐어요. 자, 됐어. 이렇게 바구니에 받쳐서 그냥 물 빠지는 정도로만 해주지 굳이 손으로 꼭 짤 필요 없어요. 고춧가루를 한 2수저 정도만 넣어서 색깔을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. 생채는 시원한 맛으로 먹으려고 하지 고춧가루가 너무 들어가면 텁텁하고 그러면 생채의 본맛이 없거든요. 조금만 더 넣어야겠다. 반 수저만. 소금 간으로 간을 했기 때문에 젓국으로 간을 해주세요. 젓국도 조금만 간을 봐가면서 해야 돼요. 약간만 더 추가. 마늘 한 수저. 채 썰어놓은 밤. 다진 파, 깨소금, 요 정도면 2수저. 너무 정신없는데? 맛이 어떠셔요? 시원하고 좋지. 저는 생채를 이렇게 시원한 맛으로 먹으려고 식초, 설탕 이런 거 넣지 않았어요. 이렇게 밤이 들어가서 아삭아삭 씹히는 맛도 괜찮고 또 밥을 비볐을 때 고추장하고 기름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좋아요. 마무리도 안 하고 제가 밥하고 먼저 시식부터 했어요. 맛보러 오세요. 이거 어디서 배우셨어요? 저 혼자 처득했어요. 사랑하는 구독자님들, 밤을 넣고 생채를 한번 해보시오. 참말로 맛있단 게. 한번 먹어볼란다.
진짜 개운하다.